뭐 일단 뭐 처음에 빠졌을 때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이 그냥 하던 준비하는 대로 준비하다 보는데 아직 계속해서 예 거기에는 크게 신경 안쓸 정도로 예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뭐 저번 경기보다 일단 뭐 직구 같은 것도 조금 더 힘이 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오늘 커브가 좀 좋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서 커브를 좀 많이 던졌는데 그게 좋은 아무래도 조금 더 집중력이 생기는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점수 차이가 나다 보면은 본인 자신도 모르게 조금 설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타이트한 경기가 되면은 나뿐만 아니라 근데 모든 투수들이 조금 더 남아 좀 집중을 더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타이트한 경기에도 투수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선발 투수라면은 당연히 6이닝, 7이닝 뭐그 이상 하면은 뭐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최소 6이닝, 7이닝 정도는 소화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 투구수 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그렇게 많은 이닝을 끌고 갈수 있는 조건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초반에 투구수 관리가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재밌었던 것 같고 연습할 때만큼 성적은 안 나왔지만 뭐 워낙 타격에 있어 하는 거를 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편인데, 근데 그게 좀 삼진 두 개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경기하기 전에 할 때부터 생각했던 부분이었고, 일단 근데 플랜대로 잘 그게 좋은 결과가 일어났었던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슬라이더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좋았었던 것 같아요. 뭐, 위협적인 타자고, 뭐, 요최 근래에는 뭐, 내가 조금, 아웃카운트를 잘 잡은 그게 있었었는데, 그전에는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타자였었고, 지금도 메이저리그에서 손꼽히는 타자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경기에 임하고 있고, 승부하는데, 요 근래에 아마 운이 나한테 좀더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둘다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요몇 경기 동안 안 좋았을 때 일단 제몸 밸런스가 좀 빠른 이게 있었었는데 그걸 투수 코치님도 얘기해 줬었고 나도 그걸 느끼고 있었고 이 근데 어제 플래그라운드부터 그전에 4일, 5일 준비하는 캐치볼 할 때부터도 조금 더 중심을 뒤로 갖고 갔던 게 오늘 며칠 사이에 그게 좀 좋아져서 오늘은 저번 몇 경기보다는 그래도 좋은 밸런스로 던졌었던 것 같아요.